한입 깨물면 행복해지는 한 조각의 마법 초콜릿. 연인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의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2024년 밸런타인데이, 1년 중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을 더욱 로맨틱한 하루로 만들어줄 달콤한 초콜릿의 마법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성수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경북 영천의 한 초콜릿 공방. 그런데 여기 초콜릿은 뭔가 더 특별하다는데요. 저희는 빈투바 과정을 통해서 초콜릿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빈투바는 말 그대로 카카오 빈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바까지 만드는 모든 공정 과정을 말합니다. 초콜릿도 원료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빈투바 초콜릿은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카카오 열매로 가공 방법, 배합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는, 그러니까 맛도 생산 과정도 착한 초콜릿인 거죠. 보롬이 아무래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했는데 시중에 있는 초콜릿이 몸에 많이 나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초콜릿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시작이었어요. 레시피 같은 게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 빈투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오픈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막 한 30판, 40판씩 계속 만들고 버리고 하면서 연구 개발을 한 달간 했던 적이 또 있어요. 5년 전 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경북 영천에 둥지를 튼 두 청년 사장. 주민 대상 수업이나 지역 축제에도 참여하며 낯선 도시 영천에 조금씩 스며들었는데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여기는 무슨 가게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영천에 이런 가게가 있다니,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온 지 한 4년 됐는데 떠날까 봐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수년간 천천히 쌓아올린 신뢰는 올해 더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밸런타인에 몰린 사전 주문에 유난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매년 해오면서 올해가 진짜 역대급으로 주문량이 많았는데요. 몸은 피곤한데 저희가 이렇게 빈투바 초콜릿을 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피곤함 없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초콜릿의 시작부터 끝이 담긴 빈투바 초콜릿. 먼저 주재료인 카카오빈을 하나하나 손수 골라내 낮은 온도로 로스팅해주는데요. 저온 로스팅을 하면 또 좋은 거는 그 산지에서 나오는 그 맛 그대로 뭐 산미도 있고 단맛도 있고 견과류에 너트한 맛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로스팅이 끝난 카카오빈은 적절한 크기로 분쇄한 다음 쓴맛이 있는 껍질은 따로 분리하고요. 길게는 72시간, 맷돌에 곱게 갈아 카카오버터 함유량이 많은 원재료인 커버처 초콜릿을 만듭니다. 카카오버터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런 게 미용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를 로스팅하고 나중에 압착할 때 카카오버터를 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카카오버터를 못 먹고 그냥 카카오 초콜릿만 먹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카카오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100%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에 정수가 들어간 좋은 재료가 있으니 빈투바 초콜릿의 변신은 무제한! 생초콜릿부터 쿠키와 케이크, 캐러멜 등 다양한 디저트로 손님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요. 이건 오리지널이고요. 이거는 헤이즐넛. 이거는 할라봇이에요. 반가득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늘 맛있게 먹어요, 진짜. 오픈부터 왔었죠.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먹었는데 일반 초콜릿처럼 그런 텁텁한 질감이나 이빨에 남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깔끔하고 또 달달하면서도 뭔가 풍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선물용으로도 너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자주 이용하게 됐어요.
카카오부터 초콜릿까지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사랑을 동시에 한번 잡아보세요. 행복한 발렌타인 되세요. 소중한 사람과 로맨틱한 발렌타인을 꿈꾼다면 이 아이템이 빠질 수 없죠. 공간에 멋과 향기를 더해줄 낭만 감성템 바로 캔들입니다. 아, 소이 캔들이라는 것은 일단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왁스로 되어 있는 왁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랑은 다르게 천연 에센셜 오일과도 좀 더 잘 섞이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발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은은하게 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가 있고 연소했을 때 조금 더 깨끗하게 발향이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물방울 모양 손들이 캔들부터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계로 한번 적어볼게요. 5.5도 두시면 됩니다. Oops, my baby, you woke up in my bed. Oops, we broke up. We're better. 발렌타인데이 날 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 하고 싶어서 원데이 클래스로 신청하게 됐어요. 이어서 달달한 디저트 마카롱 모양의 캔들에 도전. 소이박스로 만든 마카롱에 심지를 넣고 베이킹을 하듯 귀여운 데코파츠로 장식하면 완성입니다. 약 30가지 정도의 향이 있습니다. 아낀채 사용해도 괜찮은 등급의 향료고요. 요 피지향도 있습니다. 요것도 좀 서재에 어울릴 만한 향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좀 자아낼 수 있는 로즈향이라든지 플로럴 계열 향이면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향이고요. 요거는 스윗 머스크라고 해서 조금 더 달달하면서도 머스크 향이 들어가가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시는 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 초코색. 요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캔들과 함께 낭만을 더해줄 초콜릿 모양의 고체 방향제 만들기. 중탕으로 녹인 소이 박스에 색소를 넣어 잘 섞어주고요. 이어서 향기가 있는 오일을 넣어 초콜릿 모양의 틀에 넣고 굳힌 다음 예쁜 리본으로 장식하면 실제 초콜릿과 싱크로율 100% 향기로운 고체 방향제 완성. 아, 이거 일단은 분위기 연출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도 제가 원하는 거 넣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되게 쉽게 잘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색상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 손에서 태어난 로맨틱한 발렌타인. 반짝반짝 불빛과 함께 특별한 날의 설렘도 더 깊어집니다. 아, 너무 예뻐. 이렇게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집에서 맨날 켜고 왔어요. 아, 정말요. 행복한 발렌타인 보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를 건네는 하루. 이번 발렌타인 데이는 색다른 초콜릿과 함께 달달하고 로맨틱하게 만든 이의 온기까지 전해보면 어떨까요?